넌 센스 퀴즈입니다. 그렇다나 아니는 이 넌 센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넌 센스 있다? 아, 넌 센스는요. 정확한 뜻으로는 뭐 이런 거죠. 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맞춰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네, 숫자 관련 퀴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거예요. 어? 이게 뭐죠? 자, 1, 10, 100. 아, 잘 읽어보세요. 19만. 19만. 참 19만. 아, 뭐예요? 네, 요렇게 생각해보면 맞추기 쉬운 퀴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진짜 문제 내볼게요.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일까요? 네, 친구들, 풀어주세요. 바로 3번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트에서 말했듯이 이 숫자를 5로 읽으면 정답이 안 나오죠. 다섯으로 읽는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섯요. 다섯. 네, 모두 다섯일 수밖에 없는 다섯.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어요. 이 어려운 넌센스 퀴즈를 맞힌 넌 센스 있다. 센스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줘야겠죠? 바로 이 친구들이죠. 나는 알고 나면 바로 써. 학교에서 꼭꼭 써먹어보세요. 친구들에게는 초간식, 바로 인기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오늘의 슬기로 함께 생활 초가심 퀴즈는 여기까지. 자, 우리 영화에게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하는 시청자의 우리